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네요. 아멘. 꽃 때문입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싱싱하게 피어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어저께 아주 축복의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싶고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메시지도 하고 또 찬양 조금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시간을 좀 잘 지키는 편이긴 한데요. 원래 좀 시간을 좀 약간 오버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또 특별한 날이니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약간 오버될 수도 있는데요. 예, 힘드시면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제가 이제 어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금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가스에서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향기가 나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손드는 것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찬양할 때 손드는 것이 어색한 분 없으시죠? 아멘. 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저녁 제사와 같고 분향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한테 축복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저녁 예배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교회죠.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탁월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인데요. 마치 저녁 제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 자신한테도 말을 하는데요.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다. 궁금하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대로 하자고요? 가사대로. 가사가 손들어면 손 드시고요. 가사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춤추라면 춤추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는 것이고 또 외쳐라 외치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그렇게 하면 초등학생이 인도를 해도 나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어차피 가사로 찬양할 거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한 다음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찬양할 때 가사를 무시하고 있으면 그 찬양을 통한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에 좀 내 마음을 실어서 내 삶을 실어서 불러보면 아마 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가사대로 찬양하십니다. 네, 기타 소리 좀 올려주세요. 연결이 뭔가 차고가 생겼나요? 아까 옮기면서 아마 연습 때는 다 나왔던 거군요. 모르겠습니다. 잠깐 NG가 났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바라보시면 민망하니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거룩한 잡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든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Yeah.
Thank you.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신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신지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좁은 길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 평강과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늘을 하는데요. 일단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다 같이 가사를 좀 비춰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넘겨주시고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넘겨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날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읽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읽었지만 가사의 내용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 뭐라고 했죠? 가사도. 이 찬양을 가사로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춤췄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벨트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앉아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분은 일어나고 싶은데 앞에서 일어나는 말 안 하니까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유함을 드리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옆 분에게 다시 한번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죠.
해주시겠고요. 주의 십자가 그 것을 믿으며
안전하실 거야. 예수의 보혈을 입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죠.